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18일 전주 유세에서 전북 관련 공약에 힘을 실었습니다. 전북은 전북이라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 그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호남의 수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,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. 약속드립니다. 인사차별을 바로잡겠습니다. 전북의 인재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또한 문재인 후보는 전북을 환황의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전북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말했습니다. 문재인 후보 연설에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거리를 메운 전주 시민들은 열정적으로 호응하며 십수번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냈습니다.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인근 상가에서 고개를 내밀거나 근처 구조물 위에 올라가는 등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열기를 짐작케 했습니다. 이날 문재인 후보 전주 유세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,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해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KLN 한결입니다.